제가 타고 온 버스가 이제 이동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국면대리TV의 벤츠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서양에서는 5월 13일 금요일 하면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올해 5월 13일 금요일, 올해는 하루였었어요. 작년에도 하루였었고, 작년에는 8월달이었고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월 13일은, 5월 13일의 금요일은 두 번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에 제가 죽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죽산에서 핸드콜을 잡으러 내려왔는데요. 오늘 5월 13일의 금요일에 어떨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하는 곳 운동에서 제가 커피 한잔 마시고 핸드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30분입니다. 제가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애호개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입니다. 제가 애호개역 근처 아파트에 모셔드렸네요. 죽전 경유에서 하정동 경유에서 애호개역으로 왔습니다. 아마 한 2시간 반 운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코를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 쉽지 않은 날이네요. 경유를 두고 타고, 제가 그 콜 리스트를 잘못 봤네요. 하정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애호기까지 왔어요. 13일의 금요일은 많이 불편한 날이군요. 제가 몇 개 골 더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시청에서 구월동 가는 골 잡았습니다. 가야죠. 두 번째 골. 제가 이동해서 9월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택시가 잡히질 않네요. 택시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다 도착했네. 지하 5층으로 이동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12시 50분입니다. 35km 45분 걸려서 구월동 제가 바로 하깃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단가가 좀 올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는 오금동에서 공원을 넘어왔는데 오늘 또 구월동에서 공원을 넘어가네요. 이게 지름길이니까 가는 거죠. 여기 초등학교네요. 여기가 이 앞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교차할 것 같습니다. 성리초등학교에서 학익동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거리는 5km, 2.0에서 0.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예, 지금 내려와서 학교 주변을 이동하고 있네요. 예. 세 번째 콜인데 학익동에 가서는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찬스를 써서 일산으로 이동하는 아니면 부천으로 이동하는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25인데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매출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첫 홀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려움으로 되는데 또 복귀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쉽지 않네요.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기회를 짜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네요. 예, 1시 18분입니다. 5.5km 구월동에서 학익동 원흥아파트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홈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한번 멀리 놓고 한번 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넘었어요. 첫 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됐네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익동이 저를 살려주네요. 주옆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단가는 엉망이에요. 근데 그래도 주옆 가야죠. 홈으로 가는 콜이니까. 거리가 뭐 500여 미터도 안 됩니다. 바로 학산 사거리. 원의 아파트에서 불과 뭐 500m도 안 돼. 바로 제가 이동해서 주엽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면을 가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복귀코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네요.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상사거리네요. 저 앞쪽으로 쭉 내려오면 장어집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주엽동으로 올라갑니다. 복귀할 수 있네요. 예, 제가 주엽동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12분입니다. 41km 37분 걸려서 올라왔네요. 최신 모델의 테슬라를 몰았습니다. 스포츠 모드, 또 일반 모드 해서 꽤 밟아갔네요. 자랑하셔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또 달렸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콜 하나 잡아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솔마을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전 남편 전 부인 이동해서 해솔마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바로 이동하네요. 일산에 오면 이렇게 홈으로 가는 콜이 가끔 있는데 오늘 또 행운이었네요. 예, 이동해서 홈 근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보이네요. 예, 2시 47분입니다. 제가 운정에 들어왔네요. 7.5km 15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마트 입구 쪽인데요. 거기에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라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행운이 있을까 했는데 복귀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네요.
두 번째는 제가 매출을 25를 찍겠다고 했는데 25는 넘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은 저에게는 그래도 어려운 날이 아니었다. 잘 복귀한 날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내 건. 예, 로지가 내 건 맞네요. 로지 내 건. 콜마노 한 건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콜이 초콜을 잡기에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첫 콜에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복귀도 이렇게 늦어지게 됐네요. 그런데 홈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ah. 이제 복귀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3시 5분입니다. 오늘 여러 고비고비마다 또 연결이 잘 돼서 이렇게 홈까지 이동했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들어가셨죠? 저는 지금 이제 홈으로 이동합니다.